필수템 항상. 이튿날 아침 아무도 밝지 않은 눈을 밟아봅니다. 과연 눈이 얼마큼 왔을까요? 오, 밤 사이에 좀 많이 왔다. 고양이 발자국, 야자수와 눈이 함께 있는 울릉도. 오늘의 코스는 나리분지, 추산에서 스키 타고 나리분지까지 가서 나리분지에서 성인봉 찍고 국내폭포로 내려오는 둘째 날 코스입니다. 문명! 문명! 어제 배가 많이 고프셨나봐요. 아, 너무 좋아. 문명. 행동, 행동식. 딱 먹고 싶은 거 있나 봐봐요. 뺏어 먹는데? 저의 패션 컨셉은 도적. 어제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추산에서 나리분지로 가는 길입니다. 뭐 하러? 브런치 먹으러 왔습니다. 브런치 먹으러 갑니다. 오늘 브런치 메뉴 뭔지 아시나요? K브런치 아마 어제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브런치 나리분지 야영장 식당. 눈 진짜 많이 왔다. 여기가 바로 나리분지. 들어오세요. 둘째 날 아침 나물 일체 산채 비빔밥. 아 뜨거. 씨. 와. 이 추위에 얼지 않는 울릉 약터.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와, 물 양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확 나오네. 와, 맛있다. 오, 달아 달아. 한 모금 하시겠습니까? 아, 예, 한 모금 하겠습니다. 달죠? 오,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오, 생각보다 되게 안 차갑고. 그죠? 난 곧게 쉴 줄 알았는데 괜찮은데? 지금 시간 약 12시 반? 12시 반 예상합니다. 아직까지 아주 평화롭죠? 아, 어프로치가 길구만. 오늘은 과연 해가 질까요? 제가 어제 헤드램프를 잃어버렸는데 오늘은 해가 지면 안 되거든요. 과연 해가 질지. 5시간 핸드폰 들고 내려가겠습니다. 5시간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프로 촬영하고 있는 이 고프로의 모델은 애벌레의 고프로 히어로 10 블랙입니다. 추운 날씨에 아직 배터리가 안 꺼지고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배가 계속 고픈 건 이상한 게 아닐 거야. 어? 이심전심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상한 게 아닐 거야. 나 지금 약간 배고프다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힘들어라. 계단을 만드시오. 성인봉 앞으로 1.3km. 과연 몇 시간이 걸릴까요? 저기가 바로 성인봉입니다 여러분. 시작한 지 3시간 반 만에. 오, 여기 계단이 가파른데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바로 성인봉 능선으로 쭉 따라서 가면 오늘 어필은 아직 비교적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는 뭔가요? 오늘 목표? 내려갈 때 발모으기. 제 목표는 해지기 전에 집에 가기입니다. 아,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오케이. 날씨가 다행히 너무 좋아서. 다행입니다. 피기 강사님의 탐침봉 사용 프로브 사용법 시범이 있겠습니다. 오, 마치 내 폴 같군. 진짜? 오, 쓱쓱쓱 잘 들어간다. 여기는 120. 120cm. 선생님, 뭐 하세요? 휴식 시간. 이 뒤에 혹시 생크림? 시폰케이크. 시폰케이크 휴식 시간. 저희 커니스 한번 부셔보실래요? 한 번 더! 갈! 야! 야! 파란 하늘은 없어졌다. 이 시간에는 근데 좀 흐리죠, 원래. 그냥 울릉도는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죽어라! 오씨! 무서워. 쑥 들어간다. 3시 10분? 응. 제가 어제보다 늦겠는데요?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빨리 내려갔다. 소시지 먹을 시간 있나요 없나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핸드폰 이렇게 두고요. 헬멧에다가 스키 스트랩으로 한 바퀴 가면은 그게 랜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 앞에 불이 없어지면 핸드폰 떨어진 거네. 충전기 연결해서 같이 묶어서. 오케이? 와, 진짜 멋있다. 와, 엄청난 창고대다. 와, 이제 설산 안 가도 돼. 야, 진짜 다 왔다, 성인봉. 야, 다 왔어요. 다 왔다. 이틀 연속 성인봉 정복. 끝내줬다, 뷰. 어제랑 사뭇 다른데? 한 말씀 해주시죠. 화가 납니다. 저희는 안 춥냐? 해가 진 다음에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안 돼. 해가 저기 있거든요, 지금. 해 진다. 고바이. 어떡해, 진짜. 성인봉 미끄럼틀 모르겠다. 나 엉덩이 들어왔어. 난 거길 안 열지롱. 빨리 내려가면 한 시간 되려나? 안 돼. 최대한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시간. 2시간? 어제 날이 분주 내려간 거 길이 두 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2시간 아닌데? 이게 최대한 낙관적인 뷰인데 2시간?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2시간. 와, 눈 때문에 못 신어질 뻔. 아프냐? 이 앞에가 불나잖아. 오, 불나. 그래서 파도 탈 땐 앞에 원래 끼 입으면 안 돼. 땀이 막 나니까. 아, 너 빼고. 나 빼고, 나 빼고. 경사가 없어서. 뒤로 안 누르면 앞으로 안 나간다. 안 뜨니까 스키가. 그래도 뭔가 한 번 간 길이 훨씬 잘 미끄러지긴 잘 미끄러진다. 맞아. 여기 보면은 바로 바닥 보이거든. 예. 아, 진짜 가깝네. 그러니까 이게 해 져가지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딱 보면은. 불빛 보이잖아. 바다만. 그러면 사람이 심리가 저기 마을이네? 아, 그러고 질르는구나. 가다가 이제 낭떠러지. 거야, 진짜. 오, 노을 예쁘겠구만. 꼴도 보기 싫다. 아, 슬프다. 이 좋은 눈. 여기 딱 내려가면 진짜 개꿀잼이거든, 이게. 와, 여기도 재밌겠다. 이 대사면이 진짜 레알. 이게 레알. 적당히 눈 있고 적당히 경사 좋고 눈 경사가 좋다 진짜. 눈 최상이고. 너무 안 내려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저쪽으로 갈게요. 또 저 나무 쪼가리가 내 때문에 내가 넘어져. 여기 빨리 내려가면 30분이면 되죠? 선수들끼리 오면 바로 그냥 계속 꽂고 가는 거야 그냥. 오케이. 두 번째 날도 진하구만.
안 먹었다. 이거 오른발로 좀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나무 위에서 안 하게? 요만큼이라도? 이게 제가 스킬 잡아드릴게요, 뒤에서.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뒷발이 안 꼽혔어. 올라가, 올라가. 못 봤습니다, 지금. 여기 딱 껴보세요. 이게 제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왼발 앞으로, 왼쪽 앞으로, 왼쪽 앞으로. 됐다! 됐어요? 왼쪽도, 오른쪽도 맞았어요? 저 발 들어봐요. 발 들어보세요. 안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아씨. 안 돼. 됐다! 예스! 발, 발 들어보세요. 왼발 들어보세요, 왼발. 왼발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됐어. 출발! 부팅이 빠를 수도. 아, 빠졌어요, 오른쪽이. 뭐가 빠져? 스킨. 스킨이 빠졌다고? 네. 야, 올해 2022년 연은 최고생 1위. 인정. 인정? 인정. 아, 선생님, 이제 그래도 킥턴이 아주 플로이드하게 잘 됩니다. 어쩔 땐 잘 되고 어쩔 땐 안 돼. 지금 약간 분노의 찬 킥턴. 아, 이제 필요 없어. 부팅 올라올게. 생존형. 생존형. 어, 아직 7시도 안 됐어. 대기 7시 안 됐어? 7시도 안 됐어. 나 9시 된 줄 알았는데. 이런 건 또 꿀잼이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금 거의 8시 넘어서 울릉도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게다가 어제 나는 헤드랜턴을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피기 오빠가 핸드폰 헤드랜턴을 켜고 한 2시간 왔거든. 근데 당연히 핸드폰 배터리가 꺼지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조 배터리를 스키 스트랩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헬멧을 고정시키려는 노력.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내가 손을 하나 도와줘야 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쪽에는 보조 배터리 달려있고 반대쪽에는 뭐가 있죠? 반대쪽에 핸드폰. 이거 진짜 최고급이다. 사이버급입니다. 그럼 저기 나무 인데까지 가서 스킨 벗을게요. 오케이. 와, 달도 뜨고 별도 뜨고 좋다. 그나마 오늘 진짜 저런 달이라 다행이야. 날씨가 안 흐려서 다행이야. 바람 불었으면 끝났어. 조난이야. 진짜 오늘 바람 불었으면 조난이야. 그러니까 한 10분, 20분 기다릴 것 같은데. 아휴, 야, 새우버거 먹고 싶다. 새우버거? 비보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려가면 다 닫아있을 겁니다. 다 닫아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식당이 다 닫아있을 거야. 편의점 가야 되겠다. 편의점은 24시 아닌 거 아니야? 24시 아니야. 그럼 집에서 라면인가? 라면가? 어우, 기다리니까 춥네. 다시 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스킨 괜히 실망하고 있어서 그냥 부팅으로 빨리 올라가자고 할걸. 아니, 체력 상태가 부팅으로 도저히 못 올라올 것 같아서. 됐는데? 턴도 죽으려고 하시던데. 안 돼! 아, 오늘 좀 스킨 막 다루게 되네. 아우, 지금 이거 이틀 한 걸로 내가 볼 때 스키 투어링 경험치는 거의 한국 최상급. 인정. 야, 스키에서 막 쫙 가고 그냥 바람 부는 데서 막 다니고, 이거는 진짜. 자, 그거 쉽게 접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치? 가운데 있지? 살짝 가운데.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잡아. 끈끈 아니야 이거? 거길 먼저 잡는구나. 엄청 끈적해요.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돼. 나중에 못 돼. 아, 둘이서 떼면 다 떼. 둘이서 떼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바람 졸라 불어도 딱 돼. 무조건 잡을 수 있겠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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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 걔가 원래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이거 내 거 쓰기라. 잡아봐요. 아니, 이거 하면 돼. 잡아봐.
이거 하면 다 털려, 다 털려. 다 털려? 다. 이 정도? 네. 핸드폰 살아있네. 알람 올리니까 지금 온 그 헬멧에 진동. 알람? 지금 8시간 56분. 어제 기록 초과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와서 하는 소리지만 결과론적인 건 사실 의미 없지만 아까 나리분지로 다시 내려갔어야 했어. 정상에서? 성인봉에서? 그게 최단 거리거든. 그래서 다시 거기 집 가서 택시 구걸을 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 끼고 내려오는 거 나쁘지 않네요. 근데 어떤 거? 랜턴 끼고 내려오는 거. 할만해. 그 빨리 못 가서 그렇지. 나 있던 프랑스 리조트는 야간 스키 이벤트 가끔 하거든? 백컨트리? 헤드랜턴 끼고 그냥 타는 거야. 슬로프를? 어. 아 야간 스키를 유럽 안 하니까? 원래 안 하니까. 거기 헤드랜턴 끼고 타게 해주거든 가끔. 재밌어 생각보다. 할만해. 나무도 없고 그 달도 밝고 이러니까 그런 거 맞춰가지고 그런 날에? 날씨도 좋고 보통. 탈출 500m 남았다.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스키를 A프레임과 대각선 다이애거널로 두 가지로 가방에다 멜 수 있는데 이동이 잦으면은 그리고 뒤에 헬멧이 없으면 대각선으로 하면은 다리가 훨씬 편합니다. 다이애거널 스타일? 예. 자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1번 10시간 만에 비닐을 이마를 만져보고 있어. 이거 멈춰야겠다. 멈추면 10시간 32분 42초 만에 16km를 완료했고요. 10시에 올라가서 성인봉 정상 4시 반 기념사진에 심취하다 보니 5시에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때 이미 하늘에 놓으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5시간 동안 내려왔으니까 결국 올라간 시간이나 내려온 시간이 비슷하네요.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죠? 빨리 내려오면 40분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쉬운 점? 식당이 다 닫아서? 롯데리아 새우버거를 못 먹어. 그치만 자. 백컨트리 능력 초대박 상승했고요. 열받습니다. 이 좋은 파워파워를 놔두고 내려와서 열받나요? 예. 그러면 내일 성인봉 콜? 내일 간다고 하면 저는 갑니다. 아 진짜로? 예. 그럼 오늘 밤에 뭘 먹어야 되지? 오늘 밤에 지금 편의점 가서 라면이랑 해파 먹고 해파이랑 바로 반찬이랑 먹고 씻고 자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5시간 동안 살려준 자동 충전형 핸드폰 손전등.